버스. 일단 여기 계속 쭉 가야 된다. 쭉, 계속. 쭉 가다가 스타돔 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응? 스타돔 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돔 나이트가 쳐보니까 없더라고. 응? 스타돔 나이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라고 되어 있나 쳐보니까 없대. 그래서 어디 나이트가, 나도 지금 나이트가 한 군데 있어. 좀 더 가면 어디 있었거든. 어디로? 그것은 얼마 얼마 이랬나. 어제 그제 이쪽 여길 거야. 우화 한우. 아 맞나? 아닌데. 우화 한우. 우화 한우 아마 여기 맞을 거야. 여기 들어가 볼까? 이쪽을 쭉 가면 경찰서 안 나오나? 경찰서가 아 여기 아니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 더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차선 변경하는 게 있었네. 왜 차선을 변경하지? 이 오늘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이거는 뭐 차들이 주차를 들어야 되는데 차선 변경이 안 되지. 1차에서 2차로. 그래. 아야 나 이다. 그거 하고 저 뭐고 전면 블럭하고 다 챙겼나? 네. 본다 하고. 산하라 좀 있고 그러 하고 좀 뭐고 그 사다리 조그만 조그만한 거 비상 전원 장치 있지 그지? 이거가 나이트인가 그거든. 이런데 이 차선을 네가 가야 되는데 차들이 이래 돼 있으면 이 차선 변경하고 있지. 그거는 갈 수 있게끔 해야 돼. 그죠? 상으로 올려야 되고 그 사다리 한 개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로프 브레이크 그 상당히 무겁다. 그 무거우니까 그 구르마 차에 실으라고. 그거 하고 비상 통화 장치 있지 그지? 한 바퀴 인터폰이 깨끗하면 자기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인터폰은 깨끗해. 내가 자기 그 비상 통화 장치를 한번 바꿔봐야 된다고 니하고 나하고 보면서 여기까지 했다 이가. 비상 통화 장치를 하나 챙겨라. 그 세락 겁니까? 세락 거지. 세락 그 7국짜리가 있나 우리가? 7국짜리 놓고 4국짜리인가 있어. 4국짜리 4국짜리 잭이 맞나 그거? 예 맞습니다. 맞으면은 일단 되면 4국짜리를 달아놓고 있지 그지? 예. 그거는 수리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러자. 지금 뭐 사무실은 마무리했어? 아니야. 저거는 마무리됐고 지금 제가 산미 가고 청소라고 가봐요. 좋아. 청소래나 지금 1, 2동 다 저기 1층 인디게이트가 표시 안 되고 그래. 날이 잡아서 저기 인디게이트. 예. 청소라고 저거 산미가 어떤 하나 지금 부산이 가고 있다. 3이게?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중림에 조금 이따 걸로 들어갈 건데 3이게 내가 들릴까? 아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저 기수도
신호를 들어왔을 때 좌회전. 지금 신호가 있을 거다. 맞지? 신호가겠지. 좌회전 신호가 있어. 아, 좌회전 가란 신호. 신호가 아마 있지 싶다. 내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비보 돼 있으면 직진 잘 오면 들어가면 되고. 어이? 그죠?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직진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해가지고. 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어떻게 해가 요 어디 있어? 맞아 조카면 어떻게야? 이제 속도 줄이준 거냐? 저쪽에서 안아야 갈 수 있지, 그죠? 이래가 이제 큰 길로 또 합류한다, 그죠? 이건 오토파크고. 아, 그래? 그럼 오토피아가 어디지? 오토피아지 안쪽에 건물에 있어. 아, 그래? 풀지역은 같은 데 앞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 아까 거기까지. 이게 약간 떨어진 길이 있을 거야, 이거. 그 가야지, 이제. 그래. 삼성카 이렇게 해서 돈다가 나와 있는데. 삼성카가 어디 있지? 일단은 이제 출발한다. 일단은 떨어진 데는 어딘지 알아서. 아니 장관님 봐. 어디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큰 길로 나가나? 큰 길로. 길로 나간다는 약이지? 여기로. 그죠? 응응.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있잖아, 그죠? 응응. 맞아, 내 시험 칠 때는 차 오고 있었어. 그때는 쉬어야 되고. 그죠? 그래? 차 오고 있을 때 서야 되나? 그때. 저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 그 자기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차가 많이 붙여서 오면 못 들어가잖아. 여러 곳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저 직진, 간다. 이래갖고 또, 계속 이래서 이제 쭉 갔다. 쭉 가가지고. 쭉 가서 나중에 거기. 휘가로 지나서 갔나? 휘가로 지나야 된다. 그 안으로 안 들어간다. 이 코스가 제일 넓은 코스는 누구 볼 때 제일 길고. 맨 처음 했던 데랑 여기에서 많이 이 코스에서 많이 떨어져. 이 코스가 아까 처음 코스보다는 이 코스가 영 길고 어려운데. 내가 그러니까 첫날에 내가 이 코스가 걸렸어. 그 전날에 배웠는데 그 전날에 배우고 바로 D 코스가 뜬 거야. 근데 끝까지 잘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못 들어와가지고. 아쉽게도. 근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
사이길. 사이길로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럴 거야. 어, 여기. 언제? 여기. 그지? 들어가가지고. 저대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가서. 저리 가, 아, 여기 바로 이리. 아니, 더 간다. 더 가봐. 더 가서 돌아서 들어가더라고. 돌아서 들어가? 어, 여기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여수 우회전 해가지고 그자? 아,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네가 이쪽으로 못 갔다는 이야기 아니야? 아니, 여기를 못, 여기 아니고 저기로. 이게 저까지 더, 조금 더 갔다고. 그대로, 아, 저, 저쪽에서 저 간다? 아, 이쪽으로. 아, 저리 더 지나치 부스 저기로 저 그, 사이로 못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기 조금 더 와가지고 바로 실격됐지. 그렇지, 완전 경로 이탈했네. 잠시만, 여기 아, 그래, 여기 구덩이. 그래, 구덩이 어디 있네? 여기 그래. 구덩이 아무 상관없는데 몰라, 여기서 속도 조심하라던데.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 요 학원인데. 맞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다. 아, 저쪽으로 못 들어. 금방 아빠 들어오는데 못 들어. 저기 덕진교. 응? 덕진교. 덕진교 뭐 우회전이네? 어, 우회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야. 여기서 우회전이지, 그죠? 어, 우회전. 그래, 여기. 아, 이거랑, 아니, 저게 D코스다. 저쪽으로 들어오는 게. 인자는 어디로, 인자는 저 떨어지는 게 알겠지? 덕진교로 가가지고. 어, 이거는 B코스. 이게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어, 이거 맞아. 여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네, 아까 떨어졌던데 이거 타고 하면 또 타보면 되잖아. 어. 어이? 응. 그러고 마무리하자 오늘. 여기서 계속, 다리 건널까? 어, 다리 건너서. 어, 여기 사람 건너는데 속도 줄이고 그자. 좌회전 이제. 어, 좌회전. 어, 여기서 이제 차 양쪽에 오는가 보고. 안 온다. 들어간다. 뭐 좀 빨리 빼도 상관은 없겠지, 그지? 어, 상관없어. 여기서 계속 쭉 가다가 광도농협. 광도농협. 거기서 이제 또 다리 건네. 다리가 있어. 어, 다리 있었던 것 같다. 그래, 맞다. 그 다리 건너면 아마 농협 있을걸. 아니, 아닌가? 다리 딱 넘어가면 농협이야. 농협 지나나 안 지나나? 아, 농협을 지나지는 안 지네. 거기서 이제 국도로 나가는. 아니, 그 강도농협 바로 앞에서 다리 좌회전 하지? 어, 맞다. 어, 좌회전 그죠? 어.
아닐까 이거 그죠? 맞아 맞아. 여기서 다 해주네요. 쭉 가다가 이마트에서 또 들어온다.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 응. 해피데이 앞으로 해갖고. 해피데이 맞아. 그 다음에 시외 버스 터미널 지나고 소방서 지나고. 시외 버스 터미널 지나고 소방서도 지나? 응. 지나가지고 이제 해안도로 그쪽으로 들어간다. 구덩이가 C코스였나 보네. 그러면 구덩이가 저기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1차선 2차선 가라 이런 소리는 하더나. 그런 거 뒷차선대로 계속 가면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차로 변경이 있긴 한데. 차로 변경이면 근데 나중에 여기 명품 가구? 맞네. 여기 지날 때 여기 표시가 2차선 끝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그죠? 2차선으로 가라는 이야기야? 아니 마지막 차선에서 왼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꺾이는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원래가 마지막 차선으로 타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란 말인가. 왜냐면 나중에 이마트 쪽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래. 맞지 맞지. 여기 2차선으로 가다가 그자 1차선 2차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저쪽에 1차선으로 변경해가지고 그자. 아까 저기 가구마트 있었다 애가. 그거는 2차선으로 가야 되지? 거기에 표시가 차선 변경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2차선을 타라는 이야기다. 이거 원래는 2차선 탔다가 이렇게 다시 나중에 좀 더 들어가가지고 이마트 저 해피데이가 보일 무렵에 이제 그지? 1차선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라. 차선 변경 안 하면 그것도 점수 바뀌나? 바뀌겠지. 그래. 거기 누구는 들어가 이거. 화물차. 승용차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시가루잖아 이제. 이거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 차선 변경을 해줘야 돼. 지금 그지? 근데 왜 가구마트 앞에서 변경한다 되어 있지? 차선 중에가 좌회전하는 차선이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그지? 그치, 그치. 그러면 저쪽을 계속 가야 되니까. 요 차선에서도 안 되고, 네가 이 차선에 있어야 돼. 그지? 그래,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잠깐만, 앞에 통화 좀 해. 하이비스비 배도연부장 통화 연결. 배도연부장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지금 어디고? 사무실 밑입니다. 저 다마스 그저 시동 좀 걸고. 네. 내일 작업할 거지 지금 저 엠타워. 네, 그 엠타워 로프 브레이크 바꿀 거예요. 그거 말고 몇 가지 있다 이가. 예. 근데 보드도 한번 안 보나? 너가 오늘 작업하러 간다고 해야 했는데 뭐 바꿔야 되노? 아니 봐라 도현아, 오늘 들어가고 안으로 그 지금 그 지적상 적어놓은 지가 지금 언제고 그게 한 20일이 다 됐는데 들어가서 보고 전화해라. 뭐 챙겨야 될지. 차 시동 안 걸어놔 놓고 차 그 시동 걸었을 때 뭐 그 하도매 치야 된다. 그 차 그 기아 빼놔 놓으면은. 지나고 시외 버스 터미널 지나고 소방서 쪽으로 이제 꺾어 들어가네 보니까. 소방서 쪽으로 꺾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안도로 쪽으로 계속 직진하면 해안도로 나오니까. 이건 항상 뭐 자기 차선 점선 따라 이래 따라 돌아줘야 돼. 그래 자기 차선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봐라. 그죠? 그죠? 세례다 발만 떼주면 가잖아, 그죠? 어, 그치. 발만 떼주면 스로우로 가잖아. 어쨌든 속도를 줄여야 되는 시점이잖아. 맞아. 아, 그건 나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600m 앞에 치려고 해서 앞에 빨간불인데 이제 시력 터졌어요, 그죠? 이때는 속도를 줄이가지고 밟으면서 속도를 또 이렇게 변속을 해주고, 그죠? 여기 서줘야 돼. 아, 그치. 내가 난 근데 연습할 때마다 다 파란 불이었어. 그래서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앞에서 유턴하는 거야? 어디서? 여기 해관 올라가가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유턴하라는데. 어디 어디서? 여기 해관 안에. 요 어디 요 안에? 요 앞에 해관이다 이거 여성해관. 어.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아니 여기 여기를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나 그러던데. 요 안에는 좁아서 못 들어온대.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 이 유턴을 하라고? 어, 하라던데.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하라던데. 오, 뒤에 차 온다. 어. 이래 돌아가더라고? 어, 그렇게 돌아가던데. 나무 뭐 해관 안에 들어가고 유턴을 하는 건 어디 있나?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요리 아, 여기 인도 못 돌게 돼 있구나. 인도를 생겨버렸네. 자, 내려간다 그자. 맞아. 여기서는 이제. 그럼 여기서는 또 여기 서라던데? 어디? 여기 이쪽에. 이쪽에 서라더라? 어. 왜 그쪽에 서라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그런가? 어디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너는 섰다가 출발하면 일단 출발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신호가 있고 여기도 신호가 있다 이거. 어디 어디 신호? 여기 한 앞에 또 신호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 저거? 어. 저거는 저쪽에서는 차들이 오는 신호야. 어디? 저쪽에 저 지금 차들 막 오잖아. 좌회전해가 오든지 직진해가는 차들이 보는 신호고. 아. 저거는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는 신호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국도에서 오는 차들. 그래. 아. 저 밑에서 오는 게 우리는 저거 저 60에 있는 빨간 신호등이 있지. 우리 신호는 저거야. 어, 저거. 아, 그치. 아니, 여기선 그런데. 자, 이제 좌회전 터져. 우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이 차선으로 서라고 금방 그 이야기거든. 어, 맞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려면 초보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히가라까지 계속 가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히가로 갔다가.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예예. 예. 혹시 저희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혹시 어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 다른 분이 가시나 보네요. 예예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 일단 먼저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비스비. 하이비스비 김재현 대표 통화 연결. 김재현 대표, 롯데 엘리베이터 연락처로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어, 대표님. 아, 사장님. 잠이라기에 4시인데 지금 한 30분 일찍 온다는데. 어,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면 끝.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깜빡이 넣고 보자.
차 안 오지. 저기 차 오니까 그지? 차 지나가고 나서 이쪽에 나오는 거 보고 그지? 들어가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바닷가로 가야 된다, 그죠? 가야 돼. 자, 여기서 일단 좌회전 신호 놓고, 그죠? 천천히 진입하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죠? 저기 하고, 그죠? 어, 왼쪽, 오른쪽 보고. 어, 살피고 가면 된다, 간다. 여기서는 안 멈춰도 되잖아. 여기서? 어, 아까. 여기는 지금 저 자체가 신호가, 신호등 신호가 돼. 사람만 없으면 안 멈춰도 돼.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그치. 또 이거 시험 치고 있네, 그죠? 자,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해. 아, 여기서 계속 가다가, 아, 저기 해장국, 세븐일레븐 지나서 저기 해장국이거든. 저기서 오른쪽, 우회전. 그러니까 이제 우회전 할 거니까 좀 약간 오른쪽으로 와야 되잖아. 우측 해장국 여기 말아, 이거. 어, 여기. 어, 우회전. 그래. 그죠? 그치. 이제 저 앞으로 쭉 가가지고 또 우회전. 저 터미널 앞에. 어, 여기 터미널이야? 어, 그쵸. 아. 아, 여기 저기 이마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 어. 이마트 앞에. 이마트 끝나는 부분에서 우회전. 어,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좀 횡단보도 조심 좀 하고, 그죠? 그치, 왼쪽, 오른쪽 보고. 좌우로, 왼쪽, 오른쪽 보고. 정방이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마트 들어가는 길이거든? 우회전. 자, 우회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선 없던 써야 되지, 그지? 이제 횡단보도 요 파란 불이니까 들어가도 빨간 불이니까 들어가도 가능한 거야, 그죠? 그죠? 어, 그리고 저 앞에 요 앞에 횡단보도 신호가 어떤 신호인가 봐야 돼, 그죠? 요거. 어. 그죠? 아, 저 앞에 신호는 상관없는 거네. 어, 저 앞에 신호 상관없어. 자, 어. 요쪽에서 또 저 좌회전 갈 거지. 어, 그치, 좌회전. 기다리고, 그죠? 대로를, 큰 대로를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신호 받고 가야 되지, 그지? 거기서 쭉 가다가, 아까 그 여성이가 알잖아. 어, 거기서 유턴해서 나오고, 돌아와가지고 어 돌아와서 이제 회가로 다시 휘가로까지 다시로 어 보자 아 아니가 아 맞다 휘가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끝.